여기 망원 주차장, 1주차장이 있어서 이쪽에 차를 세우고 오셔서 낚시를 하면 되게 편합니다. 그래서 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로 오시면 바로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조사님 많이 안 나오셨는데 나와 계시는군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접으세요? 네. 언제 나오셨어요? 네? 몇 시에 나오셨어요? 7시 넘어서요. 7시 넘어서 입질은 좀 받으셨어요? 입질도 없네요. 오늘 입질도 없어요? 네. 야, 오늘 물때가 아닌가? 지금이 거의 12시 가까이 됐는데 손만 못 보셨구나. 아니, 메기 입질도 없었어요? 예. 입질 전혀 못 받으셨어요? 네. 야. 아니, 계시는 곳은 어디세요? 네? 사시는 곳은? 증산동. 증산동에서 여기 자주 이 포인트 나오십니까? 아, 모처럼 나오셨는데. 야. 다른 조사님들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물때가 아닌가? 요즘 안 나오는 철이에요. 아, 요즘 안 나오는 철이에요? 지금 뭐 저거죠? 한 태풍이 한번 와서 예. 좀 낫겠죠? 아,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, 이렇게? 철도 잘 잡힐 때는요. 아카시아꽃 필 때, 네? 그늘이죠. 예? 아카시아꽃 필 때. 아카시아 꽃필 때, 아, 그때가 제일 잘 잡힌 때입니까? 장어는? 가을철도 뭐 9월 달부터 뭐좀 철이라고 그러던데. 모르겠어요. 지금은 나와서 한 마리 잡으면 다행이죠. 미끼는 뭐 쓰셨어요? 지렁이요. 그냥 일반 지렁이? 까맣게요. 까막지렁이? 까막지렁이로 재미 많이 보시던데. 여기 나오죠. 근데 안 나오는 거 어떡해. 안 나오는 거 어떡해. 그 말이 맞습니다. 릴딱두 대만 쓰시는구나. 원래 세 대를 갖고 다니는데요. 예. 지금 뭐 그렇죠. 두 대. 아유. 아, 재미를 좀 보셨어야 되는데. 확신은 놀다 들어간다니까. 앞전에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예. 조우에서 내가 새끼 한 마리 잡았는데 아, 그래요? 나오면 다행이라니까 안 나오면 놀다 들어간다고 참 치고 하는 애들이. 장어 낚시가 힘드네요. 어렵네. 난지 수영장에서 나왔다고요? 600g이면 상당히 큰 건데. 그렇죠. 아, 난지 수영장 포인트에서 나왔다고요? 쉬운 마리를 잡으셨다고요? 올해는 쉬운 말이에요. 아니, 포인트 어디 다니시는데요? 다 다니죠. 아니, 어느 포인트가,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화대교 포인트 말고. 나는 저 난지. 난지 포인트? 예. 난지 포인트도 잘 나옵니까? 잘 나오죠. 그 올해만 해도 쉬운 마리 넘었다고요? 그럼요. 여기 양화대교 포인트는? 나는 여기서 저기서 딱한 마리 잡죠. 한 마리. 난지 포인트에서는 보통, 아니, 근데, 아니, 왜냐면 예. 봐봐요. 꼭 하루에, 응? 많이 잡힐 때네 마리 잡고, 응? 그러나 한 마리 잡을 때도 있고, 응? 꽝 예. 칠 때도 있고. 예. 근데 나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정도란 말이야. 그럼 뭐, 난지 포인트에서는 다마가 좀 어때요? 시장 작아요? 다마가 작아요?
뭐 한 300g, 400g? 굵은 게 500g. 굵은 거 500g? 네. 제일 큰 거? 잡으신 거 중에서? 그 정도. 야 지금은 안 나오고, 네. 초봄 내면, 초봄 기다리고, 그러려면 태풍 하나 올라온 거 봐야죠. 태풍 하나 올라오고, 팔당에서 방류하고, 그럼. 물 뒤집어지고, 그럼. 그때가 포인트다. 알겠습니다, 어르신. 고맙습니다. 예, 조심해 들어가십시오. 예, 예.